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신속하게 시계 한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의 없게 보이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제 시계들을 보고 있다가 발견한 게 가볍고 빈티지한 브레이슬렛 시계가 없더라고요. 시계를 또 구입하기 위한 뭐 자기만의 합리화죠. 사실 갖고 싶은 시계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사용감 있는 빈티지 에어킹인데 아직은 너무 비싸서 구매할 엄두는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저렴한 빈티지 감성의 브레이슬렛 시계를 구매해서 의도적으로 스크래치와 사용감을 주는 겁니다. 뭐 시계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생기는 시계 덕후 말기 증상 같은데 제정신 아니죠, 이 정도면. 암튼 뭐 확실한 컨셉을 정하고 시계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10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고르자니 생각보다 그렇게 선택 옵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나마 제가 구해온 모델은 짠! 네, 카시오 MTD 120 모델입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은 8만원대인데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7만원대 구입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원하던 케이스 크기는 한 38mm 정도이고 아무리 커도 40mm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모델은 42.5mm로 커도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입한 이유는, 이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특유의 빈티지스러운 디자인 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를 뽑자면 이 러그 윗면을 이렇게 유난히 거칠게 브러싱을 처리한 부분과 이 케이스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이 베젤 정도네요. 스펙은 딱히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는데 42.5mm 고정식 베젤, 이 회색의 썬레이 다이얼, 그리고 기본적인 3핸즈 구성의 데이데이트 창, 아무 의미 없는 방수에 미네랄 글래스, 이 푸시 버튼이 있는 저가형 할로링크 브레이슬렛 정도네요. 저렴한 붓을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특유의 찰랑거림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원래 튜닝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인에게 이 스틸 브러쉬를 빌려왔습니다. 짠! 근데 이 브러쉬조차도 빈티지해서 좋네요. 이건 뭐 제가 그냥 가져가... 일단은 이 3링크 붓을 중간이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용감과 스크래치, 뭐 좋게 말해서 셀프 브러싱 처리 그냥 해보는 거죠. 그리고 케이스 옆면도 좀 하고요. 베젤도 좀 하고, 마치 예전에 군대에서 군번줄을 동전으로 계속 긁어서 광을 내던 생각이 지금 왜 나는 걸까요? 이거 긁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7만원대 치고는 빈티지한 감성이 살짝 있습니다. 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시계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케이스 크기가 좀 크니까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긁고 있다가 문득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할 일도 많은데.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